오늘 2021년 심평년 6월 30일 참 성수를 호흡보내는 마지막 날이고 참 금년도로서 딱 반을 기록하고 있는 이 귀한 날 2021년도 전국보상식에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먼저 드립니다. 참 우리 보험가족으로서 참 항상 사회빛과 또 소금의 역할로서 유감에 대한 역할을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에 그치지 않고 더욱더 참 대한민국 발전에 견인체에서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참 지난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항상 우리 보훈가족과 또 이 보훈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시는 참 존경하는 우리 보훈단체입니다. 네, 우리 김사님, 네, 사회문제 지부장님, 또 최고의 지부장님, 유족회, 또 미만의 박은재 지부장님, 예, 사회혁명, 참 김영성 지부장님, 또 유족회 이재동 지부장님, 또 김태수 우공순자 지부장님, 또 대한민국 고립제점의 우리 강성희 지부장님, 또 김석종 특수목 유공자의 지부장님, 또 유교 전쟁 영웅으로서 우리 허경 지부장님, 또 유교 참전유공자의 예, 박성훈 지부장입니다. 참 많은 이렇게 제가 지부장입니다. 저는 어디 가서 얘기했지만은 제가 보훈 공무원으로 쓰면서 우리 부산광역시처럼 이렇게 보훈단체 이렇게 젠틀하게 또 참 우리 보훈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힘들게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도 참 우리 앞에 주막 앞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점에 대해서 저는 항상 가슴에 감사한 마음을 안고 계속 기억을 하고 제가 떠나더라도 참 주변에도 얘기를 하면서 우리 보훈단체 최고로 부상하고 있는 우리 부산광역시 우리 보훈단체 항상 기억을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참 1985년 3월 4일에 제가 공직 시작한 이래로 지금 오늘 만 30년 3개월 26일 이제 저는 오늘 예, 지금 2시 20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약 1시간 후면은 저는 이곳 부산을 떠나게 됩니다. 또 제가 부산지방보훈청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대학 졸업한 지 딱 일주일 만에 시작을 해서 이제 그 대미를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식적인 장소, 공식적인 행사 의식이 오늘 이렇게 전부 포상 전수식이 될 수 있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제가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게 또 실무적으로 항상 최고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보훈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보훈사장 팀장이 딱 6월 30일을 딱 이 데지그네이션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좀 하루라도 일찍 가고 싶어도 오늘 이 자리까지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우리 보훈 공직자들이 있으면 저는 얼마나 가슴속으로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제가 이 보훈 공무원을 했으면서 저는 보훈에 대한 무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지방보훈청장으로 오기 전에 국립대재현청장을 직무대리까지 포함해서 세 번에 걸쳐서 하면서 6년 3개월 이렇게 있었습니다. 참 36년 가운데서 그 국립대재현청장으로서 현충원이 지는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 있었음에 영토 감사를 드립니다. 보훈의 핵심이었습니다. 예, 국립소련청하고 국립대재현청원 이렇게 있으면서 참 나라가 어려웠을 때 독립을 위해서 또 유교전쟁 같은 경우는 지금 71년 전 바로 오늘 같은 경우 김일성이 쳐들어와서 3일 만에 수도성을 점령을 하고 어제 보면 북도 최후의 방어선 낙동을 타동전까지 8월 1일 여기까지 침입을 했습니다. 우리는 많이 잊고 있는데 6월 25일 새벽 1시 38분 정확히는 김일성이가 쳐들어오기 4시 40분 정도였으니까 약 3시간 전에 이곳 대한해협정부에서 백두산함이 북한의 게릴라 아주 최고의 정예부대 600여 명을 60여 명의 우리 용사님들이 물리쳤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전투가 없었다면 우리가 살아있어도 지금 누구 밑에요? 이제껏 김일성 밑에 또 김정일 밑에 지금 김정은이 밑에 실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바로 국가보훈이 대한민국 발전에
원동력 근본 기본 초석 중심으로 거듭나서 좀 나라가 혼동이 될 때, 또 정체성 불안할 때, 또 어떤 사회적 가치 기준이 날 때 그것을 제대로 잡는 바로 기준 우리 국가 보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로는 하야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천과 행동보다 더 애국은 없다. 저는 항상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모로 부족한 제 자신이 참 공직의 히스토리, 저는 2년을 이곳에서 있었고 또 아름다운 이 천혜의 관광, 해변을 갖고 있는 부산 광역시, 저쪽 부산 동쪽의 송 기장에 참 지금 여름 해수욕장으로 하면 임낭 해수욕장, 일본 해수욕장, 해운대, 광안리, 이쪽 송도, 예, 저쪽 다대포까지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 저는 또 이 아름다운 다리 같은 경우도 7.42km에 빛나는 세계적 다리, 다이아몬드 브릿지로 유명한 광안대교에서부터 3368회 부산항대교, 남한대교, 을숙도대교, 신호대교, 저 가닥대교에서 8.2km의 허가대교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부산 저는 항상 기억을 하겠습니다. 제 자신 지금 현재까지는 저도 부산 광역시민입니다. 이제 저는 세종, 제가 집이 세종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다시 이제 전입을 하겠습니다만은 제게 있어서 이곳 정확히 2년 731일 이렇게 지냈던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또 이곳 부산지방보훈청장으로 있었던 점, 제 공직에 말미에 있었던 이렇게 있었던 점, 또 더불어서 우리의 훌륭한 참 누구보다도 아주 똑똑하고 재주가 많고 또 청렴하고 참이 최고의 공직자로서 거듭나고 있는 우리 과장님들 또 팀장들 직원들까지 간직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귀한 참 호흡보 메달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자리 이렇게 수상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또 이렇게 더운 날씨 우리 보훈단체한테 먼 발걸음 해주신 점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항상 대한민국 발전 또 부산 광역시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저희 인사 말씀으로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